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소바 교실에서 배우는 덧가루의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뽀송뽀송한 덧가루가 묻어있는 생소바면을 익히려면 끓는 물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이후 벌어지는 일은 여러 가지입니다. 솥바닥에 붙을 수도 있고 물의 온도가 끓는 점이 넘어가며 팡팡 터지는 물방울들로 인해 면이 끊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거기에 더해 덧가루나 전분이 녹아내리면서 맑은 물에서 걸쭉한 물로 변하는 일도 일어나므로 컨트롤해야 합니다. 물이 걸쭉해지며 탁해지는 상황에 덧가루가 묻은 국수를 투하하면 잘 익지 않습니다. 일례로 야채 카레를 생각해보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카레가 걸쭉한 상태일 때 생야채를 넣으면 익지 않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물 속에 덧가루나 전분이 많이 녹아있는 상황은 전분으로 만들어진 국수가 뜨거운 전분 속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걸쭉한 전분물이 같은 전분면을 익히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바집이나 다른 국수집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물이 탁해지면 수돗물을 떨어뜨려 물의 지분을 늘려주는 우동집이 있고 여름이 되면 엄청난 손님들로 호황인 막국수집이나 냉면집들은 브레이크 타임을 이용해 가마솥의 물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열 교환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방법은 맑은 물에 삶아야 제시간에 익은 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잔치 국수집 주방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큰 솥에 뜨거운 물을 항시 만들어 놓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곳에 물을 다른 냄비에 담고 국수를 삶습니다. 옮겨진 물이 끓으면 시간에 맞춰 국수를 익혀내고 사용한 물은 모두 버리게 됩니다. 잔치 국수집에서는 수타 소바처럼 사용했던 물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맑은 물로 끓이는 방법입니다. 수타 소바를 만들 때는 덧가루를 뿌리게 되는데요. 그 가루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많이 묻어있더라도 잘 털어 웬만하면 덧가루가 가마 속에 물을 탁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수타제면 시다량의 덧가루 사용은 소바면의 연결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쉽게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메밀가루 중에서도 끈기가 없는 부분의 가루이기 때문에 반죽에 박힐 수 있는 덧가루 사용을 자제하면 좋습니다. 소바면을 만들 때 작업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올려주는 덧가루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부작용이 크고 적게 사용해도 어려울 수 있어 본인에게 맞는 사용법을 적용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